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임야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우전 해수욕장과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약 직선 거리로 1.7km 정도 위치해 있는 바닷가에 개발용 임야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임야는 남쪽 바다 쪽으로는 모래톱인 바닷가에 접해져 있고 북쪽으로는 지도 증도길에 접해져 있어서 야산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그 현장의 토지의 위성에서 보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에 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부 저장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 바로 땅끝에 있는 왕바위 선착장의 그런 항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정기적인 철선이 움직이고 있지만 2021년도에 누딜 사업으로 129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는 명실공히 대단히 항구로서 이곳에서 많은 여객선이 또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대형 항구로 지금 축조할 예정으로 있는 그러한 장래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약 12여도의 경사도로서 평지와 같아서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펜션 등 다양한 용도로 힐링센터 각종 공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광주에서는 승용차로 약 1시간 40여분에 위치해 있는 장래 미래 지향적인 임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어 있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두 필지 합병된 지형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 되겠고 모래사장과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파란 화살표가 지방도로가 되겠으며 지금 모래사장이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지금 왕바위 여객터미널 육각형이 되겠으며 빨간 화살표가 지방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직선거리 1.7km 위치의 지도 증도길 도로에 접하여 있고 남쪽 모래사장이 접해져 있으며 코렐리아 펜션과 증도 왕바위 여객터미널 중간지점에 위치한 야산 즉 임야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크대에 있는 증도 왕바위 여객터미널의 주변의 환경을 이곳저곳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의 대합실이 되겠고 현재는 철선들이 각 섬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차후에 여객선들이 왕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1년 증도 왕바위 어촌 누딜 사업 예산 129억 확보했다는 경축에 그러한 현수막이 겨울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준보존 산지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야의 접한 만수대 바다의 푸른 물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증도 지도 증도길에 왕바위로 가는 지금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의 모습 우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분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 본 토지의 전체 풀샷으로 보고 타원형의 지금 바다 쪽으로 평지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도로의 중심부에 지금 임야에 평지와 다름없는 그러한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약간 해송들이 약간 있지만은 이곳에 개발하는 데는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용이한 토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5189제곱 1570평이 되겠고 지목은 임야 야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바다쪽 모래톱의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측에 바다와 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톱과 지금 제방이 축조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토지는 두 필지 임야는 북쪽면은 지도 증도길에 접해 있고 남쪽 방향은 모래와 자갈밭인 모래톱이 바닷가에 접해져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전망이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 건축이 가능하나 군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종교단체 및 각 기관 수련장 부지 조성한다든가 중소기업 가족 휠링장 및 펜션 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증도는 각종 리조트 및 해수욕장, 기독교 선교 유적지, 신안 보물섬 유적지, 최대 천일염 생산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명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차후 증도는 왕바이 터미널과 자은 여객 터미널이 연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도 1차적으로 왕바위 항구 확장 보감 뉴델 예산으로 129억이 확보되어 미래 지향적인 위치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무한해제 지도 증도로 운행하여 태평 천일염과 웅중경 선교센터 우전 해속장 경유하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지나 땅크신 증도 왕바위 여객터미널 가는 낙원 펜션 민박에서 약 130m 왼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5억 6천만 원으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도로에 접해있고 바닷가에 접해있으며 장차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임야를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멋진 사업 계획을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좋은 양질의 물건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기를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또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그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